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시 박현미 열에 꽃피다 채널 추천시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살다 보면 감정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런 사랑의 간극이 있을 때 지은 자작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유경, 박, 견, 미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상대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를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랑을 값게 여기는 것은 구름 사다리를 타고 하늘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헐뜯을 때 자기가 자신을 헐뜯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실천이란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길게 영원토록 큰 사랑을 미움은 짧게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혐오감을 빼고 호감을 더하고 불만을 빼고 행복을 더하고 절망을 빼고 희망을 더할 때 이별, 배신을 빼고 믿음을 더하고 중후함을 빼 사랑을 더한다면 늘 웃음꽃이 만발하는 세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원망의 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더하기란 쉬운데 빼기란 참으로 힘든 과정이나 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